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밥 먹고 일 조금 하고 머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뭐 딱히 오늘 외출 나가거나 약속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머리를 이번에 엄청 잘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이슨 한 번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이슨으로 살짝 웨이브를 해보려고요. 제가 머리 자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스트레이트 머리만 했었는데 오늘은 다이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이슨 사용하는 거는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린 것 같은데 구매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지금 그냥 머리 말리고 헤어 오일만 좀 바른 상태거든요. 이쪽이었나? 이거 맨날 헷갈려요, 방향이. 반대편. 저는 굵은 거랑 얇은 거 있는데 항상 굵은 것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께로 섹션을 나눠가지고 해줄게. 이렇게. 뭐 이대로 바로 빗지 말고 살짝 더요. 그리고 반대편. 뭔가 제가 생각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따가 한 30분에서 1시간 뒤면은 이게 싹 풀리면서 조금 더 괜찮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아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짐쌀 거를 좀 적어 놓으려고 해요. 제가 여행 한정 제의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가방에 일단 여권, 신분증, 왜 이렇게 굵게 나오지? 카드, 접종, 증명서. 그리고 쿠팡 새벽 배송으로 요걸 샀어요. 이거 진짜 신박템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점 찍는 도트펜이거든요? 진짜 점처럼 동그랗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기해서 사봤는데 너무 궁금해서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점처럼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도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콩. 예? 보이세요? 이게 잘안 흔들었나? 이게 찍은 다음에 이게 점점 퍼져요. 뭐지?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손등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안쪽에 찍으니까 번짐이 덜하긴 한데 화장하고 얼굴에 찍으면은 더잘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저 로이드도 한번 가야 돼요. 로이드에서 산 반지인데 얼마 주고 샀지? 20얼마인가? 한 20만원 주고 샀거든요? 이게 청 다이아라고 해가지고 6개가 이렇게 박혀있는 반지인데 이게 이렇게 휘었어요. 제가 이거 반지를 끼고 막 엄청 격한 뭐 운동을 하거나 뭘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반지가 이렇게 일그러질 수가 있죠? 진짜 이거 끼고 나서 한 번도 벗어놓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휘었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휠 수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매장 가가지고 이거 한번 AS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짠! 이거는 서서 앉는 의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갈 건데 진짜 오래 서서 대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빵댕스. 뭐 하는 거야? 야, 엉덩이 왜 들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휴, 빵댕이가 똥을 다섯 덩이 싸가지고 허리가 날씬해졌어. 이거 봐. 줘봐, 이거 어디서 언박싱해야 된단 말이야. 아, 줘봐. 알았어, 알았어. 봐봐. 이거 뭐 한번 보고 줄게. 보고 줄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앉는 거 그리고 이거를
짠, 이렇게 완성을 하고 한번 앉아볼게요. 이거를 약간 불안해. 아, 그 한국형이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 아, 이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잘 안 되네. 이거 은근 무서운데 이거? 놀이기구보다 이게 더 무서운데? 와, 이거 근데 엉덩이가 더 아픈데 다리보다? 이렇게 앉으면 좀 불안해. 어디가 부러진 거야? 아니, 엉덩이 아파서 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편, 이게 더 편한데. 몸에 힘을 더 주고 있어야 돼. 몸이 긴장이 더 돼. 실패. 오늘은 점심으로 수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이거 벌써 세 번째 사는 건데 이렇게 고기랑 안에 수육할 때 국물 낼 수 있는 그 국물 가루가 들어있어서 진짜 편리하거든요. 가루 넣고 고기 넣고 물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삶기만 하면 끝이에요. 너무 간편하죠. 그리고 이거 양도 많고 가격도 만 원 정도밖에 안 해서 진짜 요즘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뿅. 어, 육즙보소. 짜잔. 엄청 잘 익었어요. 전 고기 완성. 엄청 먹음직스럽죠? 옆에서 지금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쌈장이랑 그리고 청양고추랑 마늘도 에어프라이어에 160도로 한 15분 정도 구우면은 이렇게 바삭하게 익거든요.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이루도 먹고 싶어. 어떡해. 고기, 고추, 마늘. 밥 먹고 올리브영에 갔다 와서 올리브영 하울을 잠깐 해볼까요? 리베나의 리무어 사왔습니다. 이게 제일 싸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리베나의 리무어 하나 샀고, 그리고 너무 귀엽죠? 3C 블러셔랑 틴트 하나 샀어요. 얘는 코랄 문이라는 컬러고 얘는 블러 워터 틴트래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좀 밀착되고 보송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컬러이고요. 이거 케이스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맨날 가서 테스트해보고 그랬는데 할인 쿠폰이 들어와가지고 6만원 이상 사면은 6천원인가 5천원 할인해준다고 해가지고 샀어요. 짠! 너무 귀엽죠? 컬러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3C가 바르면은 되게 피부가 블러되는 느낌? 그리고 좀 모공 요철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 여행 갈 때 이렇게 해서 들고 가야겠다. 이래야. 누나 이래야 된다니까. 누나 이래야 돼. 아니 누나! 나 이래야 된다고! 저 이래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신발을 샀는데 오니츠카 타이거가 샀어요. 이게 작년 여름에 발매가 된 건데 한국에서 품절이 돼서 일본 가서 사려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했는데 우연히 스타필드 갔는데 가기 3일 전에 이게 입고가 된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짜잔, 이런 디자인이고 제가 우니스카 타이거 그 기본 모델 신발이 있는데 저는 그 쉐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약간 통통해 보이는 그런 신발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날렵한 것보다. 근데 이거는 약간 우니스카 타이거 신발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라인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앞부분은 날렵한데 중간 부분이 되게 볼록해요. 그래서 발이 약간 커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디자인이 좀 특이하고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잠옷이지만 제가 평소에 240이나 245를 신는데 이거 245로 샀거든요. 이런 느낌입니다. 귀엽죠? 청바지나 아니면은 이렇게 긴 양말 신고 뭐 나중에 여름에 반바지랑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르씨. 미르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진정하세요.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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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보호자님. 미르, 안 보게 이렇게 좀 약간 돌려주시고요. 밑에 발톱부터 깎아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잘한다. 깎지도 않아서. 저기 안 돼. 깎아야 돼. 잘해요. 오, 잘해. 그렇게 싫어. 아예 예쁘게 해야지. 예쁘다. 진짜 조금 깎네, 형아가. 와, 진짜 조금 깎았다. 이거 봐. 예뻐요. 잘해. 누가 발톱을 이렇게 잘 깎아? 누나가 있어. 누나가 있잖아. 다 했다. 마지막. 손님, 끝나셨어요. 미리미리 예쁘네. 잘했어. 우유죠? 우유. 야, 네가 탐색견이야? 쉬고. 줘봐. 줘봐. 앉아. 이거 배만 더러워진 거 봐, 이거 옷이. 미래, 컴온. 자, 쭉. 누워서 옷 입는 강아지가 어딨어? 세상에. 가자, 나가자. 됐다. 나가자. 따뜻하게 입었다. 가자. 집밥 먹어. 미래, 집밥. 나가자. 택배가 왔거든요. 택배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요거 로지텍 키보드. 요거 이번에 제가 그 공구할 제품이거든요. 진짜 2만원 극초반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엄청 싸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리뷰하려고 동생한테 핑크색을 줬었는데 다시 가져왔어요. 요거는 핑크색, 그리고 블랙도 같이 할 건데 블랙은 엄청
할인을 많이 해서 10,000원 후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게 가격대를 가지고 왔고, 대신에 이거는 지금 한글 자판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은 다 요 영문 자판이에요. 그래서 한글 자판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한글 자판을 구매하시거나 한글 써져 있는 키스킨 구매해가지고 덮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엄청 겹겹이 포장해놨네. 또 있어 안에. 아, 짜잔. 요거는 아이패드 미니 케이스예요. 제가 프로 마그네틱 키보드 리뷰하면서 아이패드 미니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한번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도 곧 공구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 재질이 진짜 매직 키보드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야, 졸기. 진짜 사이즈 엄청 작은데? 키보드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키보드 충전을 이 전용 케이블로 해야 되나 봐요. 요렇게 뭔가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잃어버리면 충전을 못 하는 거잖아. 근데 마감이나 디테일은 진짜 좋네요. 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중국 제품들을 한국 설명서가 되게 인색한데 한국 설명서도 있어요. 역시 구조독이네. 아이패드 배터리가 3%야 빨리 해야 돼. 자, 블루투스 연결하면서 전원을 꾹 누르면, 오, 전원 표시등이 켜지고 블루투스 등이 딱 깜빡깜빡 거린 다음에, 오, 여기 뜬다. 페어링 쉽다 쉬워. 여기 거치대에다가 싹. 헐, 졸기. 진짜 너무 귀엽다. 대박적 대박적 대박적. 이거 어떻게 세워 이거. 이렇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세우는 거야? 이게 이렇게 닫으면은 키보드 커버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밑에만 붙어요, 좌석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대박적. 각도는 크게 조절은 안 되네. 그래도 사용하기에는 꽤 괜찮은데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솔직히 낫다. 과연 타이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 키가 확실히 작긴 하다.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 메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 이 큰 키보드를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타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까 소개해드린 이 키보드를 같이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타이핑은 빨리 치려고 하면 안 돼. 천천히 쳐야 돼요. 2월 13일 날 오픈하니까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로로도 쓸 수 있어. 나중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생각보다 첫인상은 진짜 괜찮다.